칠 때 이제 시합에서 횡단 나오면은 좀 잘 못 치는데 그거 좀 더 잘 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. 알겠습니다.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네,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저만의 또 더블 쿠션을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더블 쿠션을 그냥 편한 위치로 두 개만 할게요. 두 개만. 그냥 숫자를 또 외워야 돼요. 이것도. 그냥 3, 4. 기울기야 이게 기울기. 3, 4. 이렇게만 해놓으시면 돼. 왜냐면 저 위부터는 뭐 좀 따르게 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기울기가 세 칸 이렇게 한번 큐하면 또 한번 기울기 연습을 자꾸 시켜야 돼. 세 칸이잖아요. 네. 그냥 중상단 뭐 1TB든 2TB든 주고 8분의 반보다 좀만 얇은 두께를 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. 그러면은 코너를 향해서 가요. 맞고 맞고 이렇게 코너를 향해서 한번 쳐보세요. 무회전으로. 네, 무회전으로. 임팩은 최대한 좀 부드러운 임팩으로 친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자 완벽하게 코너를 향해서 이렇게 가 거의 이 근처에 있는 볼들을 맞출 수 있는 거야. 근데 이걸 가지고 3단을 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3단은 이제 아까 그것보다 배팅이 어차피 좀 세질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맞고 여기서부터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럼 여기 맞고 다시 반칸 내려가면서 야가 맞는 거예요. 이러면서. 아까는 치자마자 반칸이 내려가서 이렇게 맞는 거고 이 공은 이제 쳐서 원, 투, 쓰리부터 이제 이렇게 이게 기본 선이에요. 세 칸의 기본 선. 네, 좀 얇게 쳐볼까요?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면 얇으면 자연스럽게 스피드가 조금 더 살 거란 말이야, 쿠션에서. 그렇죠,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쪼개지는 거지. 네. 근데 이거는 이제 자, 두 번째, 이거는 브릿지가 길다 보니까 마지막에 스피드를 내려고 할 때 순간적으로 빨리 잡히는 거야. 내가 앞으로 보내는 힘이 딱 전달이 된 게 아니고 네. 브릿지가 약간 길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가 여기서 딱 쳐내서 밀어내야 되는데 여기서 벌써 못 나가서 여기서 딱 잡고 이렇게 밀어놓은 거야. 그러면 내가 공이 빠꾸가 되는 거야. 여기서 빨리 잡히는 거야. 이렇게 잡히면 빠꾸 되는 거잖아 이렇게. 네. 그럼 제가 슬로우로 쳐도 지금 별로 안 내려가잖아. 똑같은 모습이 나오잖아. 그럼 이게 아까 우리가 다른 시간에 뭐 했던 것처럼 전달을 많이 해주려고 잡는다고 하잖아요. 그게 이게 빨리 잡힌 거라는 거지. 이 공은 내가 잡는 게 내가 앞으로 보내놓고 잡아야 되는 거야. 자, 세게 안 쳐도 저기다가 탄력만 이렇게 탄력만 실어놓으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이 생기는 거야. 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. 근데 이제 이게 변형이 됐을 때가 어려운 거잖아. 네. 자, 이제 한 네 칸짜리까지만 한번 해볼게. 네 칸, 네 칸. 자, 이 공도 더블 쿠션을 쳐봐야겠지? 네. 똑같이 가는지? 기울기 네 칸에다 놓고 이걸 또 쳐보는 거야. 이때 또 치면 이제 맞고 이쪽으로 와서 이쪽 코너를 향해서 들어가서 이 공이 득점이 되는 거지. 그냥 굴려 더블 쿠션으로 치면은. 자, 이 스트로크는 진짜 좋네. 이 스트로크는 진짜 좋아. 왜? 이 공은 그냥 편안하게 다 던져놓는 스트로크는 진짜 좋아. 근데 여기서 이제 바레시가 조금 더 좋아지려면 좀 더 살릴 수 있는 스트로크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지. 네. 네. 근데 지금 그 상황에서 스피드만 조금 더 살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. 이 공도 지금 이렇게 칸수가 많지만 네. 어차피 맞고 약간 밀려서 여기서 또 밀려서 맞는 공이다. 네. 여기 네 칸 놓고 자, 그죠? 두껍고 조금 빨리 잡히는 거지 이게. 네. 왜 아까 세 칸짜리보다 이게 더 편한 거야? 좀 내려가도 되거든요. 칸수가 있으니까 좀 더 내려가도 되거든. 자, 이렇게 4단까지도 보는 공인 거야. 하나 팁 주자면 짧게 쪼개고 싶을 때 당점을 내리는 거야. 그러니까 내가 이 훅을 조금 그리고 싶을 때 네. 당점을 더 내리는 거야. 아. 그러면은 좁게 쪼개져. 여기서 이렇게 좁게 쪼개지고 올리면 올릴수록 이제 각 이 평범한 각에서 올리면 올릴수록 많이 그려졌다 내려가는 거야. 그것만 좀 더 판단하면 될 것 같아. 네.